안녕하세요. 평택시 비전동에 살고 있는 산림미천 정영란입니다. 평택에서 일본 가족인 누나하고 오성 한부장 부부와 함께 거제도에 거제 프린스로드님을 만나러 고속도로를 싱싱 가려고 있는데 세상에나 기차가 그만 딱 멈춰버렸어요. 산중 IC를 5km 남겨놓고 이렇게 자동차가 완전 스톱을 해버렸는데요. 내려서 일단 갓길로 자동차를 밀어놓고 서 있었더니 세상에나 우리가 평소에 볼을 많이 쌓았나봐요. 딱 맞춰서 이렇게 고속도로 순찰대가 지나가시다가 어떤 일이냐고 차를 멈춰 서서 저희를 안전하게 가드레일 밖으로 나가라고 하셔서 저희가 지금 가드레일 넘어서 지금 안전하게 피신을 해 있는 상태고요. 고속도로 순찰대 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또 서비스를 해 주셔서 이렇게 견인차를 불러 주셨는데요. 고속도로 바깥에까지는 이렇게 무료로 견인을 해 주신다고 하네요.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딱 멈춰서는 이런 황당한 일도 당하고 또 이렇게 견인차에 끌려서 이렇게 지금 가기도 하고 별일이 많네요. 네. 그래도 우리가 안전하게 이렇게 고속도로 순찰대 분들이 조치를 해주셔서 이렇게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고 이렇게 안전하게 지금 주유소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고속도로 달리거나 장거리 운행하실 때 네, 기름 꼭 확인하세요. 다시 한번 네, 고속도로 순찰대 분들의 친절한 네, 서비스 감사드리며 또 이렇게 견인해 주신 우리 견인차 기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오늘도 건강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많이 만드세요. 감사합니다.